보면 속이 쓰릴 것 같은데 오히려 소화에 좋은 음식 세 가지, 그 원리와 섭취 방법 그리고 부작용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강.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요, 동맥경화, 뇌경색 등을 예방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도 높여주죠. 항균 및 암 예방 효과까지 있고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그래서 감기에 좋아요. 위장의 연동작용을 도와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죠. 그 생강 특유의 맵고 알싸한 맛 때문에 오히려 살균작용을 해서 식중독까지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며 위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고요. 복통이나 설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요, 찬 기운을 내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열감기에 걸린 경우는요,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치질, 위궤양, 십이지장 질환 등 출혈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섭취량은 2 내지 3g이고요. 생강의 껍질에는요, 찬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껍질을 제거하고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드세요. 두 번째, 양파.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혈전 예방에 좋고 고혈압,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붉은색 양파에는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연구에서는요, 특히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양파의 유효 성분, 동맥경화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성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좋겠죠. 양파에는 피를 맑고 깨끗하게 들어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죠. 양파 특유의 맵고 자극적인 맛, 위에 그 헬리코박터균이 성장을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위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양파는 또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헛배가 부르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특히 장 건강에 좋다고 해요. 소화 기능과 면역 작용이 풍부한 양파 많이 드세요. 장이 민감하신 분은요, 양파를 섭취한 후에 그 복부가 팽만해지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적정량이 중요하죠.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정량 지켜주세요. 양파의 부작용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하네요. 그 양파의 황화알릴이란 성분 때문에 양파를 생양파를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은요, 열에 약하다고 해요.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양파의 맵고 좀 자극적인 맛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생양파를 썰어서 실온 내서 15분이나 30분 후에 드시면요, 자극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의 좋은 성분인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의 껍질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중앙부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이 퀘르세틴 성분을 정말 잘 섭취를 하려면 열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대로 통 양파를 물에 넣어서 끓여서 우러내서 드시면 돼요. 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볶거나 조리거나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양파 썰 때 눈물 나잖아요. 그 눈물인자라는 이름의 그 기체 때문인데요, 이를 막으려면 미리 물에 담가 놓거나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면 양파의 그 세포벽을 덜 손상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눈물인자, 그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양파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양파즙도 좋아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하루에 두 내지 세 포 이상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드셨을 때 속쓰릴 수가 있으니까요, 적정량만 섭취해주세요. 하루에 한 개. 마지막으로 사과.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중 정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죠. 아침에 사과, 피부미인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혈관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요. 뇌건강, 골밀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사과 한 개에는요, 5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요. 변비에 좋아요. 장을 건강하게 하고요, 설사에도 좋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위액을 잘 분비시키니까 과식할 때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배변 활동이 적은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많이 먹을 경우에 속도 쓰리고요, 설사도 날 수가 있어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좀 조심해주세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사과 씨 안에는 시한화물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많이 먹을 경우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하니까 조심해주세요.
사과 껍질 속에 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과육 대비해서 많게는 8배나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과 껍질째 드세요. 아침에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위가 약하신 경우에 즙으로 내서 드셔도 좋은데 사실 즙으로 먹게 되면 혈당 상승이 빨리 일어나잖아요. 매일 한 팩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속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3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식품에 대한 정보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걸 찾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나쁜 거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좋은 식품은요 여러분의 건강과 미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의 17살 어리게 젊게 만드는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